입고 다니신 분들 보면은 욕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잔인한 거야. 그 토끼가 그렇게 슬퍼한대잖아. 너무 막 서럽게 운대. 막 너무 아프지. 우리 막 파스 하나 붙이고도 막털 듬성듬성 난거 뽑을 때개 아프잖아, 다리에서. 지리지 그냥. 그냥 걔네들은 솔직히 털을 뜯는 느낌이 아니라 살을 뜯는 느낌이 있고, 왜냐면은 모든 게다 털로 감싸져 있는 애들인데. 됐다. 집한개 던지자 이제. 아, 이거 두 개는 안 되네. 집을 하나 더 줘? 와, 이집 제일 좋은 거야? 이 집이 통나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집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지?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 이런 집 하나 짓고 살아야지, 또. 경치가 또 좋아야지, 그치? 잠깐만, 이거 난 아니야. 쇼핑카 끌고 갔다 올게. 잠깐만, 나밥좀 먹고. 쇼핑카? 밥 먹었어? 밥안 먹었지. 내가 다 먹었는데. 여보세요! 초크야. 아, 진짜. 이거 말리는 뭐 포로에 먹는 거야? 육포에 먹는 거야, 육포. 아, 안 말랐네, 아직 다. 어차피 나는 뭐 있으니까. 어떻게 동생분은 자시나? 아니, 내 동생? 내 동생 놀러 갔어. 조용하면 놀러 간 거지. 강아지도 잘 있고? 다 자. 강아지 진짜 오래 산다, 형. 보통 이 정도 살지 않나? 근데 맨날 조마조마한다며. 요즘은 좀 그래.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언제 가도 안 이상할 나이니까. 이거 내가 내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 꺽꺽거리는 소리. 가끔 나무 패다 보면 꺽꺽거리는 소리 나거든. 꺾어지는 소리? 꺽꺽꺽거려 누가. 아, 진짜? 끔찍하다. 처음엔 식인종인 줄 알았는데 난것 같아. 내 캐릭인 것 같아. 자기 소리일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또뭘할수 있지? 이렇게 하고 집 크게 짓고 동굴 탐사하고 그러지. 아, 동굴 탐사 한번 하고, 그리고 또뭐 원주민 한번 쓸고. 그치. 아크처럼 그렇게 크게 뭘할건 있는 건 아닌데 간단 짧게 짧게 간단하게 아, 그 하는 정도면 거고. 충분하지 뭐. 이게 뭐 장기 프로젝트도 아니고. 포레스트 한번 제대로 찍자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오래 못살 수도 있어 우리. 아, 왜 그러세요 또? 아니야, 그래도 형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 맞다. 밭도 지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아, 우리. 농사도 할수 있어? 할거 많네. 뭔 소리야? 뭐 그랬다? 뭔 소리야? 뭐지? 내가 밟았나? 니가 밟았나 본데? 나 죽을 뻔했네? 아니야, 우리는 안 걸려. 깜짝이야. 그럼 어떻게 이거? 그럼 밧줄 하나 다시 갖고 와야 돼? 아니야, 그냥 E 누르면 돼. 그냥 내가 다 설치했어. 여기다 좀 설치해줘. 여기, 너, 통나무 두 개. 여기. 밭. 거기 말고 뒤에, 여기. 그렇지. 여기 씨앗 심고 나중에 이거 캐먹으면 돼, 우리. 형, 이거 내가 또 건드렸어. 나 일부러 건드린 거지.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폭탄 트랩은 일회용이더라. 아, 폭탄 트랩도 있어. 할거 많네. 원주민 디펜스 하겠네, 우리 맨날 밤에. 밤만 되면 디펜스 하겠지. 여기는 충분하지, 디펜스 하기. 아까 보니까 물량 개 많이 오던데. 나중에는 활도 만들어야지. 얘네들 식인종이지? 다른 애들은 안 무서운데 진짜 백드라곤이 제일 무서워. 그 동굴 안에 백드라곤 살거 아니야. 그치. 걔네를 정복하러 한번 가보자, 장기 프로젝트로. 개 무서워 진짜. 두 방에 죽었어, 두 방에. 거기로 리젠 지역인가? 폭풍 리젠? 폭풍 리젠은 아닌 것 같은데 리젠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
거기 동굴 정복하는 사... 우와 뭐야 이거. 여기다 다 담아. 씨 우와 놀래. 개 좋다. 씨씨 그렇지. 오케이. 우와. 쇼핑카. 쩐다. 가운데로. 와 리얼 좋아. 개 신기해. 와 개 신기해. 어? 와 대박이다. 진짜 편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두 회식 들고 다니냐. 이렇게 쇼핑카 끌고 다니냐. 끌고 저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로. 안녕하세요. 오 여기 나무 괜찮네. 오케이. 집 보수도 하고 또 우리 칼도 주우러 가자. 칼이 있어? 카타나인가? 일본도 있던데. 너 봐봐. 너 육포 좀 먹으러 가야겠다. 그러게 말이야. 잠깐만, 잠 원준 소리 아니야? 어디? 아 형 캐릭터 이제 꺽꺽거린다. 그치? 뭐 이러는데? 원주민 소리인 줄 알았네. 어 나 처음에 원주민 소리인 줄 알고 그랬어. 오 나는 그런 소리 안 나는데 왜? 개쫄았다니까 진짜. 밥 먹고 올게. 오늘 가기 전에 이걸 다 완성하겠습니다. 밤이 가기 전에 밤이 오기 아, 그래? 전에 아 밤이 가기 전에 밤이 가기 전에 만들면 큰일 나고. 와 육포는 하나만 먹어도 다 풀로 차네. 개 좋네. 그 뭐야 스태미너도 같이 찬다. 육포 좋아. 와 육포를 만들어야 되네. 모든 생존 게임에 가장 가능하면 좋은 점은 육포를 만들라네. 아크도 육포 좋아하잖아. 어 그니까 모든 생존 게임들이 다. 고기 좀 먹어야 돼. 어? 먹을 게 없네? 가만있어. 카트 어디 있어? 카트 여기 우리 집에. 에헤. 카트 갖고 나갑니다. 오케이. 우와 막 잔챙이 나무들 다 부러지네. 잠깐만 이쯤에 먹을 게 있는데. 되게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 딱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했는 생각한 걸 딱 나왔네. 예전에 내가 포레스 살려고 했을 때 막 패치 안 된다고 해서 아무도 사지 말라 그러던데. 생각보다 패치 잘 돼 있다. 그 형이 언제 샀는데? 난 사기는 얼마 전, 그 며칠 전에 샀는데. 처음 나왔을 때 살려고 했어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라 그러더라고. 처음 때는 진짜 쓰레기였어. 쓰레기. 그렇다고 하더라고. 처음 때는 너무 힘들었고. 처음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쇼핑 아 여기 있네 쇼핑카. 그냥 뭐 원주민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 아,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 지금 해보니까 할 만한 것 같아, 딱. 토템만 무리해서 안 만드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야, 꽉 찼다. 아, 진짜? 어. 일곱 개인가, 그래. 뭐가? 넣을 수 있는 게? 나무 넣을 수 있는 게. 어우, 깜짝이야. 소부님, 명령하지 마세요. 생존 게임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되게 분담이란 없다. 그렇지. 나도 아크 경력 한 200시간 돼. 문영이 500시간 정도 되고. 야. 왜? 나는 경력도 아니야? 아니 너 차를 끌고 가놓고 왜 차 안 끌고 너? 아 그래? 들고 나 형이 끌고 온 줄 알았어. 거 7개 다 짰다길래. 시청자가 식인종으로 참가하는 거? 아, 그거는 예, 호러다 진짜. 한 30명 올 걸 그러면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올 걸 진짜.
포레스트 갔던 사람 아무도 우리 도와주지 않아. 전부 다 시기 쪽으로 올 걸. 그렇지. 진심 구매 확정이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밤이고 뭐가 없어. 그냥 계속 막아야 돼. 계속 막아야 돼. 진짜. 디펜스네 디펜스 완전. 어 맞다. 활을 한 개 더 만들어야겠다. 활? 아니 카. 유모차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어이 뭔 소리야? 아야 중간에 캐릭터가 진짜 꺽꺽거리냐? 그치 그치. 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다 그런 거라니까 보니까. 아니 아니 나 안 그래 형 소리야 방금 꺽꺽 소리 났어. 아 그래? 응. 나만 그런가? 아 멀리서 꺽꺽 소리 나 형 혹시? 아니 나 바로 앞에 근처에 소리 난 것 같은데. 어 난 대기 형이 막 그럴 때마다 멀리서 꺽꺽 소리 나. 잠깐만. 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40개 남았어. 40개. 오케이. 오늘 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 아 미안. 그 집에 있으면 뭐 망할 일이 없지. 아까 보니까 무슨 화염병 들고 있는 애도 있던데. 아니면 무기에 무슨 뭐 불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염병 던진 애가 있어.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올라가는데 걔가 그걸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 집이 불타는 줄 알았어. 집이 같이 불 붙은 줄 알았어. 내 화면이 막 불이 붙길래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불이 붙지 이래가지고. 걔랑 나중에 머리에 후레쉬 들고 있는 애들도 오고 막. 나 후레쉬 끼고 있는 죽이면 후레쉬 나올 줄 알았거든? 아 개뿔 안 나오더라고. 빨리 너도 후레쉬 구하고 싶다. 후레쉬는 안 만들어줄 거야. 아니야 있긴 있어 이 게임에. 아 후레쉬가 있긴 있어? 어어 있어 있어. 일단 오늘은 집 짓고 그 오늘 밤만 넘기고 우리 그 모험 떠나자. 오케이 가만있어 봐. 내 카트 어디 갔지? 저거던가? 아 여기 있다. 떠나요. 여덟 개 들어가나 본데? 가만있어 봐. 하나 더 들어가나? 아니 왜 이래? 어 됐다. 어? 아니 일곱 개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어 여섯 개에서 통나무 두 개를 들고 넣으니까 여덟 개까지 들어간다. 형 여기 지금 내 거에다 넣은 거야? 지금 설마? 어 넣었어. 아 어쩐지 내가 분명히 뺐는데 안 들어가지니까 왜 이러나 했네. 나무 다 주러 가야겠다 빨리. 거기 있는 거 주워오면 되고. 아니 차 막혀 얘 차 막혀. 운전 좀 잘해 보세요. 가만있어 봐. 이거 먹어야겠다. 뭐 있다. 개 많아. 잠깐. 집으로. 뭔 소리야? 있어. 원주민이지. 원주민. 어, 내 뒤에 있는 거 같아. 어 깜짝이야. 어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나. 개 같은 거 씨 깜짝 놀랐네. 어 내 쌍놈 어 됐다. 와 쟤 화염병 아니야? 어 죽였다. 아 하나 보냈어. 오케이. 두 마리 있었는데. 어 깜짝이야. 야 근데 해 떨어진다. 어떡하냐? 이제 빨리 해야 되겠는데. 가면서 이게. 그렇게 뭐 많이 남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27개 모자라. 잠깐만, 나 지금 5개 들고 가고 있어. 지금 이제 25개 모자라. 어, 그럼 20개 모자라겠다. 내가 5개 들고 가고 있으니까. 오케이, 딱 20개 모자라네. 갔다 와도 되려나? 저 외곽 쪽에 한번 가자. 외곽 쪽에, 이쪽에, 왼쪽에. 외곽 쪽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 바로 어두워지는데? 돌 없나 돌? 돌 없나 돌? 돌? 어. 아, 찾았다, 찾았다. 돌은 좀 있긴 있는데, 여기. 여기다가. 아, 여기다 만들게? 어, 오케이, 오케이. 불 좀 만들어 놓을게. 오케이. 이제 또 다시 라이터 들어야겠다. 아, 그래야겠다. 예전에 아크할 때 참 좋았던 게 머리에다가 그 나이트 달린 거 있었는데. 광구 모자, 광구 모자. 어. 참 좋았지. 오, 자꾸 이상한 소리 나 자꾸 내 계획에서. 가만 있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밤 되니까 무서워서 멀리서 나무를 캐지 못하겠다. 그니까. 아무것도 어디 갔지? 그쪽으로 바라보면 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치잖아. 그럼 나무가 이쪽으로 넘어,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지. 어, 야, 잠깐만. 왜? 아, 방 으악 거려가지고. 아, 어어어! 깜짝이야. 와, 나 이거에 맞았네? 오, 나 깜짝 놀랐네. 와, 이거에도 맞을 수 있네? 나무에도 맞을 수 있네? 아, 이 뭐야, 이거. 갈매기 왜 이렇게 많지? 그러게 말이야. 빨리 나도 가야지. 아, 잠깐만, 됐다. 그 다음에 나무 몇 개 남았어 이제? 이제 16개. 순식간이다, 순식간이다. 이제 일곱 개인가 남은 것 같다. 어, 야, 이제 한참만 더 가면 되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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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마지막 5개 남았다. 너 네가 차 끌고 가자. 야야, 지금 아까 원리서 원주민 보인다고 하니까 나 좀 지켜줘. 어, 잠깐만, 나 배가 그래. 고파서 지금 체력이 빠져. 아, 그래? 하나 먹어야겠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됐다. 됐어. 아, 갑시다. 어어! 어, 뭐야. 왔어. 왔어. 앞에 걸렸어. 어, 한 마리 걸렸다. 그치, 한 마리 걸렸지. 이거 소리가 났거든, 아까. 오, 얘 뭐야, 이거. 이거 보스. 죽여, 그냥 바로 죽여. 어, 이빨 나이스. 게이드. 됐다. 그리고. 뭐야, 여기 시체 또 왜 있어, 한 마리? 얘 나중에 토템으로 써야겠다. 우리 토템 만들면 원주민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어, 그렇다고 하던데. 근데 뭐하러 만들어? 뭐 하드코어야? 평상시에 안 온다고 하던가? 평상시에? 낮에 잘 안 오고 더 센 애들이 온다고 하던가? 나도 정확한 그걸 모르겠네.
확실한 건 엄청 좋은 토템 만드니까.